물어봤던 거고요. 자, 시작해도 되죠? 예. 하여간 뭐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지난달하고 전달에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왔던 거고요. 제가 그동안에 좀 전에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기업은행의 지점장 1급 지점장으로 우리 이제 기업은행 1급 지점장은 지점장 중에 5%밖에 안 됩니다. 다 이제 그 위에 그 임원으로 가는 코스에 급인데 저 승진을 못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업은행 IB 컨설턴트에서 컨설팅 업무를 한 2년 했고요. 실제는 올해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었는데 갑자기 그전 정권에서 임금 피크제 뭐 시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후배들한테 양보를 해서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 빨리 나왔던 거고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특별하게 뭐 하는 일은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닌데 더 바빴습니다. 실제 더 바쁜 게 제가 이쪽 기술 경영 쪽에 지금 경영을 하더라도 기술하고 연계되지 않은 경영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기술 경영 쪽에 제가 지금 박사 과정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네. 김원 의원도 우리 같은 6기 출신인데 이 친구도 올라왔네. 그래서 제가 이쪽 분야는 당당히 나름대로 최근에 어떤 기술 마케팅이라든지 하이 마케팅이라든지 기술 동향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많이는 알고 있는데 이걸 제가 그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려니까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그 TCB 기술금융, TCB 평가, 그다음에 신용평가제도 이런 쪽에 이제 주로 하다가 이것도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좀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차입을 해와서 은행에서 저리 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건 뭐 간단하지만 이게 어떻게 돼 있고 또 이런 어떤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이 어떤 기업을 지원해 줄때 체크 포인트는 뭔지 프로세스는 어떤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고급 기술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고급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아마 이걸 강의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기술 금융 관련해서 새로 어떤 그 신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금융권에 밀어붙이는 게 있으면 그걸 좀 들고 나와서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뭐 중소벤처부 장관도 아직 임명도 안돼 있고 금융위원장도 이제 임명돼서 뭐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나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뭘뭐 4차 혁명 뭐 얘기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걸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제 저희 기업은행에 들려서 혹시 최근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있느냐 했지 아직까지는 주춤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까지는 이 정권 전까지는 TCB 평가 기술금융을 굉장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각 은행별 그 기술금융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가 제가 아는 교수님이 평가위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줄을 세워서 각 은행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그 인센티브가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되는 몇백억
저희 은행 같은 경우는 그걸 잘받냐 못 받냐 몇백억의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기술 금융에 참여하는 계기가 은행은 리스크는 있지만 또왜 정부에 찍힐 수도 있고 또 당장 수익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주춤하는 게 정부에서 뭔가 똑같이는 않을 겁니다. 뭔가 새로운 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한 그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지금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을 걸로 보고 이 부분도 약간의 변화는 줄지 모르겠는데 큰 틀은 이거는 대출 쪽이라서 큰 창업 기업에 대한 거는 더 강화하지 않을까 벤처라는 용어를 써서 중소 벤처부 중기청 차관 출신이 장인 거는 이제 장관 출신 그로 승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상도 높아졌고요. 또 위상이 그것만 높아진 게 아니고 중소 벤처부가 저희 지금 그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기보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기술 보증 기금이 중소 벤처부로 소속으로 갔거든요. 당초에는 기보하고 신용보증기금하고 저희 기업은행하고 이세 개를 달라고 했었대요. 중소벤처부 산하로. 지금 현재는 저희 그 금융위원회 소속입니다.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 우리 임원을 추천해야만이 이제 대통령이 이제 제가를 봤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형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결국에는 이제 기술 보증 기금만 중소 벤처부로 가고 신보하고 기업은행 그대로 남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이제 또뭐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 하면은 또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다 하는 거를 얘기해 주고 싶고요. 제가 그 목차는 아까 뭐 얘기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제가 이런 화면이 있는 거가 취미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등산을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많이 다녔습니다. 책한 권을 다 지금 써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형 창업 기업, 대상 기업.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창업 기업 하면요. 지원해주는 게 이제 좀 다르긴 하는데,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창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원 어떤 경우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어떤 경우는 뭐 1년 이내, 이게 지원해주는 폭이 다르긴 하는데, 창업 기업 하면, 포괄적으로 7년 이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술형 창업 기업은 기술형 창업 기업 범위는 뒤쪽에 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공인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그런 거고요. 이 기술형 창업 지원은 그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 C1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C1, C2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저리의 자금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직접 대출을 못 해주고 그거를 제1금융권 은행에 자금을 빌려줘 싼 자금으로 빌려주는 그런 게 이제 금융을 그 한국은행 직접 안 하고 제1금융권에 중개해서 지원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C1, C2 자금이 있거든요. C2 자금은 지방 기업체들, 지방 중소 기업체들을 지원하는 C2 자금도 있습니다. 그 자금도 나중에 제가 2년 내에는 했었는데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내용이 좋고요.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서울 소재는 안 됩니다. 서울 소재 기업은 지원이 안 되는데, 경기도는 소재하는 기업들은 그 자금이 되니까, 그런 자금도 저리 자금이기 때문에 써주시면 좋고, 이 기술형 창업 기업은, 그냥 이 창업 기업, 7년 이내인 기업이어야 되고,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또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또 이제 연구비 비중이 높은 기업도 된다. 뒤에 이제 퍼센트랑 나오니까요. 이게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요거는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겁니다. 배우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은행에서 돈이 많이 풀렸다, 적게 풀렸다 할 때, 이게 쓰는 자금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금융중개지원 대출, 이것도 이제 자금을 많이 푸느냐, 적게 푸느냐에 따라서, 시중에 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렸다 그러면 이런 자금들이 덜 나가겠죠. 그리고 은행의 예금 대출 금리 가지고, 기준 금리 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옛날에는 이게 재할인율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런 용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여수신 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날하고는 좀 용어도 바뀌었고 좀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급준비율 제도는, 우리가 은행에 일반 국민들이 예금을 하게 되면 일부를 그 은행에다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치 목적이 하나는 은행이 뭐 부실화되는 거에 대한 그런 일부 예치한 목적도 있지만,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걸 올리면 돈을 많이 한국에다가 예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적을 것이고, 아니 그걸 낮추면 돈이 더 많이 풀릴 것이고, 막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률을 인상하게 되면 인플레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죠. 돈이 많이 풀리는 걸 땡겨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개시장 조작은, 직접 통화량 조절인데, 이게 이제 통화안정증권을 하고 또 환수하고 함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고 적게 풀리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큰 틀을 알고 계시고, 한국은행에서, 은행에서 이런 정부 정책 자금을 왜 푸는가, 왜 이게 자금이 이것밖에 안 푸는가, 그런 것도 이제 다그 한국은행에서 그런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금융 중개 지원 자금, 지금 제일 밑에 다섯 번째 기술형 창업 지원 자금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오늘 하는 주제고, 이게 이제 이런 자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역금융, 저 수출하는 업체들 신용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용장 이외에도 포괄금융, 그런 자금들을, 저리 자금들로 이제 쓸수 있는 거고, 신용대출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신용대출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무역금융하고요. 지방 중소기업 지원, 요게 금액이 제일 많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미미합니다. 이게 좀 미미한 거고요. 이 지방 중소기업 자금은 시투 자금이라 해가지고, 각그 한국은행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저 지자체마다 지역 본부가 있거든요. 한국은행 지역 본부가 있는데, 경기도 쪽은 지금 수원에 있어요. 수원에 있고, 아마 인천도 있을 거고,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거나 하는 데는 대상이 안 돼요. 지방에 내는 이 자금이 있으니까 항상 이 시소 자금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자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술형 창업 지원 자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매년 늘어납니다. 이렇게 20조, 2016년 20조에 계속 이 자금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이 기술형 창업 자금이 고급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고급 기술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얘기인데요. 특허라든지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그러니까 특허 출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등록이 돼야 되죠. 대개 이제 특허 신청을 하게 되면 최소 한 1년은 걸려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 권리성 분석 같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데, 이런 걸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 이제 정부나 정부 공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인증 기술이 있는 보유 기업들. 뒤쪽에 또 다시 또좀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얘기할 텐데요. 큰틀 먼저 하십시오. 그럼 R&D 기반 창업기업, 그 다음에 TCB 기반 창업기업, 연구개발 우수기업. 연구개발 우수기업이라는 게 이제 R&D 자금 비율이 높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 부분은, 이 공통 부분은 어느 지역 본부나 한국은행에서 공통적으로 요거는 다 들어가는 거고, 추가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요.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은행에 이런 기업도 있던데 이런 경우를 좀이 대상에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협의가 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해주는 그런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출 항상 이제 그 제가 한 2년 이상 이게 쭉 해보면 이거를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경우는 아주 원초적으로 잘 모르신 분 있고 또 내용을 또 많이 아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술형 창업기업 범주 내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1년 만기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이어야 돼요. 운전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산다든지 뭐 직원들 급여를 준다든지 이런 자금에 써야 되는 거고, 어떤 뭐 기계를 들여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 이런 자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시설 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받는 절차는 자기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보증기관에 이제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전. 요거는 이제 보증사하고 연계시켜갖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은행에 가서 이런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는 지금까지 쭉 이제 해온 경험에 의하면 보증기관에서 상담해서 오케이 했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은행에서 오케이 했는데 보증기관 안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됩니까 할 때는 보증기관에 먼저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만일 이제 그 은행도 이 자금이 한 군데 차입해 오는 게 이제 은행마다 금액 책정에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은행에 들어온 거 자금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보증관에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제가 보증기관에 상담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은행에서 좀 해주십시오. 자기 주거래은행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금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고 보증기관에 상담을 하셔서 오케이 되면 은행에 가서 얼마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 가면 그 대상 여부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가 이제 뭐 컨설팅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사전 그거 먼저 체킹을 하거든요. 근데 사전에 그거 보시고 이거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킹해 보면 또 은행에 가서 반려되는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기관에 이제 보증 신청하시고 은행에 대출 신청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돈 이제 빌려오는 거는 은행의 일이에요. 그런다고 이제 빌려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먼저 해주고 자금은 나중에 한국에다 신청해가지고 은행에서 받아와요. 그러면 받아온 시점부터 금리를 그러면 낮게 책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날부터 금리를 낮게 책정해서 해주고 은행에서는 그걸 받아와서 운용하니까 그텀 동안에는 은행이 좀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조금 이제 제가 표현을 굉장히 완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운전자금 이것도 이제 업종별, 대출별, 이렇게 지원, 업종별, 또 대출별, 기업별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운전자금만 아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제 업종이 이런 업종들은 안 됩니다. 금융, 보험,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숙박, 음식점. 일부는 예외가 있는데요. 요거, 일부 예외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고는 혹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게 되면 은행에 그 숙박이나 음식업점 중에 제외는 되는데 대상이 되는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하면 기보에다 물어봐도 되고 아니 저 보증기관에다 물어봐도 되고 은행에다가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드 번호를 가르쳐 줄 겁니다. 산업분류 번호를 그 번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세세하게 일부적으로 되는 경우는 아주 몇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뭐 기타 이렇게 쭉 있거든요. 기타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것, 그 산업 분류표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출도 종류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뭐 어떤 대출되고 안 되냐 이런데 그 한도성 여신 그 흔히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 한도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억을 설정을 해놓고 그 중에서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고 갚고 싶으면 갚아 이런 거는 안 해줘요. 딱뭐 1억이면 1억 이렇게 대출 차입해서 써야지 그 한도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재정기금, 지방구조조정자금 이런 게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자금 이런 건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중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외차입자금 은행 기준으로 내가 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외부에서 차입해온 자금들이 은행 고유의 자금이 있고요. 외부에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공공 기관 뭐 기관 이제 공기업들 중에서 자금을 가지고 직접 대출을 못 하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리로 이제 은행에서 빌려와 가지고 그걸 이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금도 안 해준다. 그런 자금도 이 기술형 창업자금 대출로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외화대출도 이것도 이제 저리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일종이니까 이것도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금으로는 대출을 안 돼. 이중 혜택, 크게 보면 이중 혜택 안 해준다는 거 하고, 일시성으로 나가야지 그 한도성으로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이제 중요한 게그 밑에 1개월 전후 기대출 중도 상환, 요거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가 우리 기업이 대출을 기존에 금리가 높아서 요 자금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을 갚겠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려면 대출 확실히 받을 수 있으면 1개월 전에 갚거든 다른 자금으로 갚든가 아니면 그 대출을 받을 때까지 있다가 1개월 후에 그 대출을 갚든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가 기존에 받은 대출을 이 기업이 이걸 싼 자금 받아서 이거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1개월로 둔 거예요. 아 그럼 이건 1개월 전에 갚았거나 대출을 받은 후 1개월 지났으면 아 이걸 중도 상환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것 말고 또 은행에서 지금 체킹하는 게또 뭐가 있냐면 전에는 그 무슨 용어를 뭐라고 그랬지? 하여간 예적금 같은 거에 꺾기 있잖아요. 꺾기. 예, 꺾기도 이제 이런 적금을 대출 받기 뭐한달 전후 적금을 든거 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들어놓는 상담을 해서 미리 들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들고 싶은데 이거 상환자금을 위해서 들고 싶은데 그 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 필요로 해서 해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놔야 제가 한달 후에 들겠습니다. 또한달 전에 미리 합니다. 뭐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지원 대출 받은 대출, 그러니까 앞쪽에 있었잖아요. 앞쪽에 다섯 가지. 예, 그런 대출을 받은 그런 대출은 또 이거 이중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가지고 대출 못한다. 그 다음에 주채무 계열 소속 기업에 대한 대출은 이건 대기업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계열 산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대출을 안 해준다. 그다음에 뭐 부도 거래처나 폐업 기업 이런 거는 당연히 뭐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뭐 부실이 나거나 이런 데뭐 제도약 뭐 이런 뭐 해가지고 지금 보증서도 끊어주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한번 부실화되면 부도나 그러면 참 매장됐는데 지금은 실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번 부실화되면 매장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제도약 뭐 그런 기회를 지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기업보다는 못하지만 좀 기회는 좀 주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늦게 그런 걸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또 의도적으로 부실화 시켜가지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또 좀, 그런 또 이제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의도적으로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실제 선량 열심히 하다가 부실화돼서 다시 재기하려고 해서 몸부림치고 했었는데 그런 건 역속을 잘 가려서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체크리스트가 나오죠. 아까 앞쪽에서 쭉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포괄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그이 기업이 이 자금을 기술형 창업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에 보면 그 점검을 하게 됐어요. 창업 후 7년 이내에 중소기업이냐? 그럼 창업일이 언제냐? 이제 그거를 표시해서 창업일 기준이거든요. 창업일 기준. 되게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채무 계열 소속이 아닌 기업, 이건 이제 은행 감독 규정에 보면 있는데, 대기업 계열만 아니면 이제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인된 고급 기술 보유 여부. 이게 이제 뒤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볼게요. 뒤쪽에. 아, 안 나오는구나. 요거는, 공인된 고급 기술이 어떤 거냐면요. 특허권, 실용, 신한권 보유 기업이에요. 이게 특허청에서 특허증이라고 나와요. 특허증. 그러니까 이게 특허 신청하면 특허증이라고 나오거든요. 특허증 나오고, 뭐, 번호 나오고, 그 특허 제목 나오고, 그 내용 나오고, 이제 한 장짜리 되게 딱 나오고, 특허청장 명의로 딱 나오는 게 있거든요. 실용 신한증. 특허보다는 좀 약한 게 이제 실용 신한이거든요. 그것도 특허청장 명의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기술 인증서라고 있거든요. 신기술 인증서. 신기술 인증서. 이거는 뭐, 신기술 인증서는 정부 부처가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그냥, 요거는 뭐, 먼저 모르셔도 돼요. 이게 전력기술관리법, 또 뭐, 환경 쪽, 환경기술,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마다, 거기마다 정부 부처에 이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 줄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그 해당 부처에 신기술 인증서가 있어도 이거는 기술용 창업자금 지원은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신제품 인증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관들의 신제품 인증서, 이름 좀 이건 기술이 있는 거하고 이런 신제품 거하고 이런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기술평가 인증서, 이거는 이제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죠. 신용기술평가 인증서가 있습니다. 기술평가 인증기관에서 나오는 그 기술평가 인증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금융기관하고 이제 그 기술평가 인증기관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인증서가 있으면 우리가 무슨 자금을 해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기보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보에서 이런 기술 평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노비즈 기업 확인서. 지금 뭐 지금 교육 받는 중에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 교육 받고 있죠. 예, 저 교육도 있을 겁니다. 이노비즈 기업 발표도 하고 하실 건데요. 그 이노기업 그 확인서 요것도 받으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창업 기업 관련해 가지고는 그 R&D 성공 기술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R&D 관련해 가지고 좀뭐 대면 평가도 하잖아요. 이제 서면 평가 받고 대면 평가 받고 그다음에 실제 그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R&D 자금을 받아요. R&D 자금 받으면 그 받아가지고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한 기업들의 그 성공 기술 확인서가 있어도 기술형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연구 개발 특구 소재 증빙 서류가 있으면 이것도 됩니다. 그 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에서 이거 발급해 주거든요. 이거는 거기에 해당 그 특별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빙만 있어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 지주회사, 뭐 자회사 설립, 뭐 이런 인가 증빙만 있어도 이거는 가능하고요. 신보나 기술 기보에서 평가를 많이, 기술력 평가 신보에서도 그런 걸 하거든요. 신보 기보만 하는 게 아니고 기술력 평가 양호 이상 보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양호. 그러니까 양호라는 게 기술력 4등급 더 양호군요. 4등급 이상. 나중에 TCB 평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기회가 또 있을 건데요. 그때 보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수 있는데요. 요런 평가를 받으면 그 증명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거는 이제 기본화 신보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신용 평가, TCB 평가 기반 창업 기업도 가능합니다.
TCB 평가 기반. 이것도 이제 양호 이상이어야 돼요. 양호 이상, T4 이상, 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네개 기관이 있는데요. 이크레더블 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개 기관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정해준 네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기술 등급이 T4 이상입니다. 기술 등급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 신용 등급 평가를 받거든요. 그두 개를 믹스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술 등급만 봅니다. 기술 등급이 T4 이상이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쪽에 연구개발 우수 기업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빙이 없더라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2%를 초과하면 이것도 기술형 창업 기업으로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을 2%를 초과해야 돼요. 매출액 2%. 이게 이제 2%를 초과한다는 개념, 연구개발비는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개발비가 있을 거예요. 개발비가 있으면 그 개발비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말 재무상태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 말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 지금 본다면 2015년도 말하고 2016년도 말하고 그 개발비 항목을 보시고 그 차액이, 그러니까 차액, 증가한 액, 그 증가한 액수하고 그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개발비, 연구비가 있을 겁니다. PL은 매년도 계산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PL 손익계산서는 그 당해년도 것만 보면 됩니다. 2016년도 말 결산서만 보시고 거기에 경상개발비하고 연구비 그것도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기업든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경상개발비, 그러니까 요세 가지를 더하시면 돼요. 그 연구비가 PL상의 PL이라면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대비해서 2%만 초과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무상태표 상의 그 전년도의 개발비, 2016년도의 개발비 그 차액의 순증액 대비 증가액하고 2016년도 손익계산서 상의 경상개발비하고 연구비, 그다음에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경상개발비, 요거를 더해서 이 금액이 매출액의 2%를 초과하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2%냐? 그건 아니에요. 서비스업은 매출액의 0.5% 초과하면 돼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그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에 E자로 시작되는 거, 또 G에서 N까지, P에서 S까지 그런 업종들이에요. 다그 한국 표준산업분류표가 이렇게 영문이 나오고 숫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분류표 상에 영어로 A, B, C, D, E, 그다음에 G에서 N, P에서 S 이 업종들이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 아쉽잖아요. 제가 쭉 설명했기 때문에 아주 쉽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게 이런 뭐 증이라든지 뭐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연구개발 우수 기업에 해당되는가 이런 걸 최종적으로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특허라든지 뭐 이런, 이게 특허가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기술 가치도 있을 것이고 기술도 있을 거니까.
되게 뭐 이런 그 외에 이제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이런 게뭐 보증서 받기 위해서 뭐 양호다 우수다 이런 걸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특허가 없는 기업이 이런 걸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대출일 전후 1개월 대출 중도 상환이 없는 기업 아까 이제 대상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쭉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자금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난 기업이라든지 휴폐업한 기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통과돼야 되고 그 밑에 이제 한국은행 및 치급은행 점검사항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요. 이 여기에 다 이제 오냐 엑스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금액이 좀 틀려요. 0.5% 빌려오는 비율이 틀려요. 여기에 다, 다 예스가 되면 이게 다 예스가 되면 차입 금액이 한국에서 오는 게100% 이렇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1억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7,500만 원을 한국에서 빌려줘요. 그리고 2,500만 원은 은행 자금으로 해요. 그걸 믹스 계약하기 때문에 금리는 한국에서 차입해온 금리보다는 높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밑에 쪽, 밑에 지금 4개, 5개 있죠. 이런 이 항목에 하나라도 걸리면 50%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1억을 받더라도 5천만 원은 한국에서 빌려오고 5천만 원은 은행 고유 자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1억을 받는다. 근데 이게 전액 신용으로 해줄 거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보증서 얘기를 했잖아요. 신보나 기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입은 한국은행에서는 위암이 신용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은행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신용을 잘안 해줘요.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해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액 신용을 해주면 한국은행에서 니네들한테 1억이다 그러면 7,500만 원을 니네들한테 돈을 줄게. 싼 자금. 그렇지 않고 니네들이 전액이 아니고 무슨 담보 요구를 했다 그러면 반밖에 안 보내 안 니네들한테 차입을 안 해줘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포괄 근담보 운영 했느냐 안 했냐. 근데 이거 포괄 근담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요즘에는 이거 못 하게 돼 있거든요. 못 하게 돼 있는데 포괄 근담보는 이 대출만이 아니고 이 기업이 잘못되면 요것만이 아니고 다른 거에도 요거가 이제 담보로서 운용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렇게 운용을 한다면 니네들한테 75%를 안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한전 근담보 한전 근담보로 운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한전 근담보로 운용하라는 얘기거든요. 요건에 대해서만 니네 담보를 잡아라. 요건에 대해서만 해라. 이렇게. 그걸로 하면 75%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이제 그 신용보증서로, 보증서를 끊어왔을 때 이게 기술형 창업자금 프로그램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이제 그거는 혹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런 문구가 빠져 있으면 내가 오늘 대출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 문구가 빠졌으면 은행에서 빠꾸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한번 체킹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했던 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죠. 양날의 그러니까 신용으로 하면 기업도 좋고 기업은 좋죠. 왜냐하면 보증료 따로 안 내야 돼안 내죠. 근데 금리는 좀 높아지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거 신용으로 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보증서 끊어오라는 거고.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실제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신용 등급. 기술 신용 등급 아까 얘기했죠. 제가 뭐 T4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T4 이상인지 여부 이런 걸좀 체킹을 해보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보시고. 아까 이제 보증서 관련해서 그 문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지금 바뀐 거니까 뭐 얘기해. 그 혹시 그 보증서 보셨어요? 양식 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나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아, 못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기업한테 안 주고 이 전산 시스템으로 은행 간에 이렇게 링크가 이렇게 거의 다 되는데, 또 이제 뭐 장애가 일으켰거나 뭐 그러면 보증기관에서 직접 끊어주면서 들고 가서 뭐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앞에 이제 신용보증서 해가지고 기업 이름 나오고 총 얼마 금액이 나오거든요. 밑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출 몇 프로 보증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급해주는 기관 좀 찍어주고, 그 뒷면에 보면 그 특약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이 있어요. 조항들. 쭉 조항들이 있는데, 특약조항은 일부 문구를 이렇게 넣거든요. 그 특약조항에 이자금, 기술창업기업 대출 관련 보증서일 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도 돼요. 본 보증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제2조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이 보증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에요. 아까 제가 중개지원대출 다섯 가지인가 앞에 쭉 있었죠. 앞쪽에. 그 대출 관련해서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전에는 기술형 창업지원대출 이랬어요. 근데 이 용어를 한국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바꿨어요. 옛날에는 기술형 창업 지원 대출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형 창업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세칙 2조에 따른 기술형 창업 기업 대출 취급이 가능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가능한 보증입니다. 이렇게 표현 특이하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예, 그 우수 기술 보유한 기업이다. 아까 제가 그몇 가지 그 자격 요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증이 있거나 아니면 등급이 몇 등급이거나 아니면 연구 개발비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몇 등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4등급, 아까 4등급 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등급일 수도 있고 1등급일 수도 있고 그런 표시가 돼요. 이게 예를 들어 5등급 이렇게 돼 있으면 은행 가면 이거 안 해줘요. 은행하고 보증기관하고 협약이 T4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오타일 수도 있거든요. 오타할 수도 오타일 수, 잘못 등록했을 수도 있고 그 담당자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은행하고 이 협약을 옛날에 T5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기술 등급은 반드시 기술 등급 잘 여러분들 저제 강의를 안 들었으니 잘 모르실 땐 지금 저 10단계거든요. 10단계 10단계예요. T1에서 T10까지인데 T4 그러니까 1, 2, 3, 4, 5 이게 위쪽이 숫자가 낮은 게 등급이 좋은 거예요. 등급이 좋은 거고 T4까지만 1, 2, 3, 4까지만 원래 발급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발급돼 있는데 우수 기술 보유가 이제 T4까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 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 강의 막쭉 들으신 분들은 막아 이게 기술 금융하고 TCB하고 막 자꾸 막 헷갈리고 막 이제 막 정신이 혼란해지고 있을 거막 그러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세세한 것들이 많은데 너무 또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한 거야 막 하면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 기부하고 신부하고도 이 기술 등급 체계가 틀려요. 원래는 기술 신용 보증금에서 이런 기술 등급 하고 말아야 되는데 신부도 하겠다 해가지고 예, 용어를 이제 기본은 기술 신용 평가가 T1, T2 이렇게 쭉 가는데 기본은 GR 등급이라 해가지고요. GR 뭐 1, 2, 3, 4, 5, 6, 7까지 막 이렇게 쭉 10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GR1, GR2, 뭐 GR3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기술 신용 평가가 아니고 지식 자산 평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가지고 지식 자산 평가. 이게 이제 그 기본에서 얘기하는 기술 신용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보증기관마다 용어를 달리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그거하고 이제 동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GR 1, 2, 3, 4. 이거는 이제 기본은 T 1, 2, 3, 4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년이 돼가지고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원래 이제 1년 밖에 원래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못 쓰게 돼 있는데 해주는 경우가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을. 그러니까 이제 싼 자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정부 자금이기 때문에 이걸 골고루 여러 기업한테 해주자 이런 취지로 한 번만 쓰기를 원하는데 해주는 경우 있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이제 기한 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장할 때는 은행에서 이제 아마 창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금이 1년 있다가 연장을 계속 쓰게 되시는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재차입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은행 자금으로 연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은행 창구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안 했다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잘못된 거고요. 반드시 고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 자금을 또 연장을 못 받으시게 되면 은행 자금으로는 100% 해주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고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또 요건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 요건은 되는데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기술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런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T4가 안 되고 T5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건 기존에 받은 요건은 갖추고 나서 연장에 대들어야지 요건을 안 갖추면 아 나는 이제 은행 자금으로 받든지 은행에서 그거마저도 갚으러 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창업 그런 게 있었잖아요. 창업일로부터 7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이제 오바되잖아요. 창업 이제 8년이 돼버린다든가 그럴 때는 이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업을 그 대출 받는 날 기준으로 했을 때 넘어간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 진압 이제 만기 됐을 때 지나버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자금을 못 받아요.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기술 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7년이 넘으면 당신의 기업은 창업기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 자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나? 아까 증빙 서류는 아까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특허라든지 수용 신안권 뭐 이런 각종
인증서, 이노비즈 확인서, 그 다음에 뭐 성공 확인서, 이런 증빙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2% 초과 기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 분할 상환 대출 방식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일부 우대받고 있는 것도 또안 되는 거고, 대환도 아까 1개월 전후 고로 지켜야 되는 거고, 기한 연장도 뭐 요건을 갖추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확실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좀 편하게 할수 있는데, 잘 연장을 해주는 경우 있고 안 해주는 경우인데 잘안 해주려고 그래요. 한국은행에서, 어차피 한국은행에서 이 기업들에 대한 것들이 다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어느 기업이 얼마 들고 그러면서 그 차입을 안 해주면 은행에서는 자기 자금으로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에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이런 기업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에 대한 거는 은행의 몫입니다. 기업은 일단 요건을 갖춰놓고 대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중복 차입도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타이밍을 줄까요? 뭐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아니면 제가 이거를 빨리 좀 끝냈는데요. 제가 나중에 할까, 이번에 할까, 뭐 여러 가지. 되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영세한 기업들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해서, 수탁보증 제도, 이게 수탁보증, 이제 위탁보증일 수도 있고 수탁보증일 수도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수탁보증이라고 그러고, 보증기관에서는 위탁보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은행에서는 잘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증서 발급받으려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보, 신보, 신용보증재단에 갔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은행에서도 해줄 수가 있어요.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보증기관에 위탁을 받아서 은행에서 보증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증서를 받으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직급이 낮을 때는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굉장히 체크할 것도 많고, 좀뭐 주가 이제 대출인데 이런 보증서 발급에 체킹하다 보니까 이게 하자가 생기면 보증기관에서 불판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증서를 만들어서 대출을 해줬는데, 기업이 부실화됐다, 기업이 부도가 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보나 이게 보증재단 이런 데다가, 이게 부도났으니까 우리가 이거 보증서 끊어줬으니까 이거 대신 주시하고 이제 우리가 돈 갚아달라고 이제 서류를 내면, 이 서류에 하자가 있으니 이걸 못 해주겠다. 여기 지금 이게 면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게 면책이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니네들이 대신 물어라.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변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근데 안 했는데 다시 이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말로는 은행 지점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통해서 뭐 활성화를 하자, 뭐 이런 차원에서 소기업들 뭐 우량 담보라는 게 이제 이 보증서가 담보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업무, 이걸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은행에다가 우리 자회사들이 있어요. 시중정보회사가 있는데 거기다 아웃소싱을 줬어요. 기업체 실태조사하고 뭐 이런 서류 꾸미고, 이제 큰 틀은 거기서 니네들이 해라. 우리는 총괄적인 이제 체킹하고
보증서 발급만 하고 심사에 보증서 심사하고 니네 현장 조사를 다 하고 그 서류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 본부에서 보증 심사하고 보증서 발급해서 지점에서는 대출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점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고 영세한 기업 중에서 이런 보증부 수탁보증부 제도. 은행에서는 수탁보증부라고 있고, 신용보증기관에서는 걔들이 이제 보증서를 우리한테 위탁한 거고, 우리는 그걸 받은 거고, 그러니까 수탁보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출을 해준다. 그러니까 큰 이제 프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요 부분 얘기를 해줘도 시간이 될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요거 이제 영업점에 지점에 상담을 하시면 돼요. 상담을 하시면 이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뭐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건지 요런 거 일단 상담하시면 상담할 때 요즘에는 전부 다그어 개인 신용 정보라든지 이런 그 기업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무슨 뭐 동의서 여러 장 사인해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창구에 앉은 직원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조회를 못 해요. 기업의 동의가 없으면 조회를 못 해요. 이 신용도 같은 거 조회를 못 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은 다음에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무슨 연체가 있는지 아니면 세금 연체가 있는지 이런 거라든지 기업의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려면 그러면 항상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뭐 정보 및 기업 신용 정보 뭐 수집 뭐 이용하는 동의서 뭐 신분증 갖고 왔고 뭐 카피해 가지고 동의서 다한 다음에 조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다 하고 뭐다 조회해가지고 누가 뭐 아는 사람이 전화 오면은 야 어느 기업 그 친구 뭐 우리 대출 뭐 1억 돈 빌려가는데 아는데 한번 그냥 좀그 친구 지금 어느 은행 어디 계좌가 있는가 좀 보자 가르쳐 주라 그러면 아저 우리 은행에 뭐 계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은행에 압류시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통이 났는데 그런 거 지금은 일절 못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가르쳐 줬다가는 그 직원이 걸려요. 왜냐면 그거를 검색하는 거가 누가 검색했다 하는 거, 누가 그 프린팅했다 하는 거가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몇시몇분몇 초에 한 거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은행에 뭐 친구가 있으니까 뭐좀 해주라 그러면 그건 못합니다. 다 나타나. 우리 실제로 우리 직원이 자기 딸내미 결혼시키려고 이게 막다저 어디 뭐 있는가 우리 직원 검색을 한 거예요. 직원 검색하는 것도 다 나타나요. 왜그뭐 검색을 했냐 하면서 그 사유서 내라고 막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서는 상당히 안심하고 하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함께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 이제 임대차 계약 관계에도 아마 있으면 그런 것도 이제 친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이 이제 그런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기업체 실태조사 나가요. 그 기업의 실태조사 나가는데 그 기업체 실태조사는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본점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우리 자회사, 신용정보회사라고 있거든. 각 은행마다 다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그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서 갑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업장 방문하고, 필요한 목록표를 줄 거예요. 필요한 목록표를. 뭐, 서류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전에 전화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준비를 해주세요. 대개 전화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미리 이제 방문한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보고, 서류를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전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되게 뭐, 뒷탕이 된다고 싶으면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가서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목록표를 주면서 이런 이런 준비를 하십시오. 서류 목록표라고 하는 거가 이뭐뭐 3년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 뭐 주주명부라든지 뭐 이런 통상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준 그런 서류들이에요. 그런 서류들을 대신 거기서 다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전에는 창구 직원이 신용조사 하는 거를 그 자회사에서 다 대신 해주니까 현장 나가서 해주고 그 서류를 우리 이제 점에 주면 그거를 이제 우리 본부에서 심사만 해요. 아 이게 아 얘들이 제대로 실태 조사를 제대로 했구나 안 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심사를 해서 오케이 되면 그거를 다시 이제 해당 지점 처음에 상담했던 거로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로 던져주면 얼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지점 그 기업에 전화가 갈 겁니다. 전화가 가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고 보증료를 받죠. 보증료.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보나 기보에 가서 보증서 발급하면 해주면서 신보나 기보에 보증료를 냈잖아요. 근데 이제 신보나 기보가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다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보증료 내면서 대출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은행에서 그뭐 이제 점검을 할때 업종이 맞느냐, 뭐 가능하냐, 뭐 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등급 뭐 매기고 이런 것도 이제 하는 거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신용평가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은행에서 해준 그런 것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신보에 가서 신용보증 약정하고 뭐 신보에서 품사하고 막 이런 거 했던 거를 다 은행에서 이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 지점에서 다 이제 대신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신보 안 가는 것만 해도 큰그뭘덜 드는 거죠. 뭐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점검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뭘 봤냐? 이제 실제 가서 우리 그 계약을 맺은 자회사 가서 뭘 보느냐? 기본의 신보도 마찬가지 그걸 봅니다. 근데 다시 그런 거를 신보나 기보에서 이런 거를 봐라. 이런 거 하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기업이 부실화가 나면 이런 거 위배되면 우리가 니네들한테 위탁한 거를 우리가 못 물어주겠다. 면책이 된다. 신보 기준으로는 면책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면하겠다. 니네들한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거거든요. 니네들이 이런 걸 위배해서 취급을 한 거기 때문에 니네들이 손실 난건 니네들 손실 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크게 이제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관에 그 기업이 1년 이상 신용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야 돼. 영업을 하고 있어. 1년.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1년 이상이고 가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격이 영업 실적이 1년 이상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보증 신청일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야 돼. 영업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실태 조사를 가는 거죠. 그다음에 3개월 최근 3개월 10일 이상 연체 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 10일 이상 연체, 10일도 계속 연체예요. 계속.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10일 이상. 그러니까 10월 1일 날 연체했는데 10월 3일 날 연체가 아니었어. 다 연체 갚았어. 그다음에 또 4일 날 연체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또 다시 10일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못해요. 못해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확인하느냐? 금융거래 확인서라고 있어요. 은행에서 이제 거래하는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를 며칠 기준으로 끊어오세요. 그러면 근데 끊어오면 금융거래 확인서에 10일 이상 연체 날짜 기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체, 언제부터 연체까지 연체 이런 거다 나와요.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 체납 여부 봅니다.
국세 체납여부. 그 이제 그런 그 납세 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체납 여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보증 그 신청 기업 그 기업에 대해서 국세 체납 여부. 그다음에 대표자 그 체납하는 것도 봅니다. 대표자 오너도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국세 체납을 안 해야 되고 개인도 체납을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납. 그러니까 제일 그 신용도 상에 이제 가장 그 은행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은행의 연체, 그다음에 국세나 이게 지방세 체납 이걸 가장 중요시해요. 그러면 이거 신용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용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사채 같은 거라든지 현금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그 1회 이상 부도 발생한 지 여부, 이것도 봅니다. 요거는 개인 신용 정보 조회하라고 서명하잖아요. 서명해주잖아요. 서명해주면 거기에 다 나타나요. 그거 동의만 하면 이런 거쫙 뽑습니다. 뭐 신용 정보 관련 조회를 다 해가지고 이 기업이 부도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대표자가 부도난 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뭐 기업이나 대표자 배우자까지 그 은행은 배우자는 체킹을 저 있을 때는 안 했는데 지금도 안할 겁니다. 안 하는데 이 신보는 배우자를 해요. 왜냐면 되게 은행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체킹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제 기업 오너가 부도 내놓고 부인 명의로 또 이제 회사 차려가지고 보증서 끊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우자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배우자도 1년 이내에 이런 부도가 났는지 신용 관리 정보 이런 것도 봐요. 신용 관리 정보를 갖고 있는지 하는 거는 거기에 이 양반이 부도 말고 그 연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이게 쭉 있기 때문에 그걸 쭉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기보나 신보 같은 데 보면 과거에 뭐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갔는데 이 양반이 부실을 내놓고 뭐한 것들이 과거 이력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보에서 냈는데 기보에서도 볼수 있고 다 봐요. 다. 그다음에 그또 이거 어떤 걸 보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거기에 권리 침해가 있는지 봐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제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다 보거든요. 권리 침해라고 하는 거가 거기에 이제 가압류라든지 뭐 압류라든지 요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는 권리 침해라고 안 합니다. 저당권 설정되는 거는 그건 아니고. 대표자, 배우자, 그다음에 그 회사 사업장, 그 사업장도 보는 거예요. 가장, 왜 이런 걸 보냐면, 그 권리 침해가 돼 있으면, 항상 그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대표자가 거주하고 있는 되게 권리 침해에서 언제 경매 들어가면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체킹을 한다. 그다음에 매출액 대비해서 운전자금 차입금이 50%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신보나 기보는 지금 큰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최대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의 2분의 1까지는 보증서를 끊어줄 수가 있어요. 최대. 그러니까 업종마다 좀씩 다르는데요. 보통 3분의 1에서 4분의 1이고요. 6분의 1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이다 그러면 최대 5억이고요. 업종에 따라 또 다른데 11억 2천, 1억 2천 끊어주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그 기업의 시정도마다 좀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매출액 50%다 그러면 최고 그 마지노선을 넘어간 거는 보증서를 못 끊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전기에 대비해서 금년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20% 이상 감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매출액이 10억이었는데 2016년도에 예를 들어 뭐 8억이나 이렇게 됐다. 뭐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해야 이런 자금들이 필요로 할 텐데, 매출액이 떨어졌는데 무슨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또뭐 자금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취지인데, 실제는 이런 기업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들이거든요. 실제는 작년에는 우리가 매출이 없지만 올해 신사업이라든지 뭘 하게 되면 또 매출액이 또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대출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안 해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 잠식된 회사도 안 해준다. 최근 2년 연속 단기순 손실이거나 자본 잠식이 된 회사는 안 해주겠다. 자기 자본 다 까먹은 회사는 안 해준다. 그다음에 단기순 손실을 2년 연속, 작년에는 손실을 안 봤는데 올해만 손실을 봤다 그런 기업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 자기 자본만 잠식이 안돼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1년에 대표자가 바뀐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자가 바뀌었거나 퇴사했거나 이런 경우. 그게 이제 내부 분쟁 소지라든지 아니면 뭐 업종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이게 대표자나 임직원이 자주 변경된 기업은 혹 이런 보증만이 아니고 은행 신보 기보 이런 데다 경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층이 자주 바뀌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희 요것뿐만이 아니고 정책자금 저희 평가로 가도 대표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굉장히 경계를 하고 질문도 많이 합니다. 사유가 뭐냐? 왜 대표자가 바뀌었느냐? 이제 정말 영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입. 그러니까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쪽 분야의 업종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거 그런 뭐 사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는 1년 내 대표자가 뭐 변경하고 퇴사했다 그러면은 이제 저안 해준다 이런데. 요거 혹시 교육 받았나요? 신보, 기보 뭐 이렇게 다 합쳐서 포괄보증 뭐 이거 배웠나요? 그거 뭘 어떻게 배웠어요? 지금은 두개 기관에서 안 되고요. 한개 기관에서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보나 신보 중에 한 군데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보증재단은 관계없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제 기보나 신보 중에 같이 운용을 할수 있는 거고, 기보나 신보 중에 한 군데 써야 돼요. 과거에는 양쪽 다 했기 때문에 같이 쓸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한쪽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 되면은 한쪽으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최고 한도가 원래는 20억인가요? 30억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운영자금에 대해서만 예, 체크를 운영 하시는 자금에. 거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도 요건을 포함해서 신보 기보의 직접 보증, 뭐 위탁 보증 이런 거 합계액이 이 매출액의 제조업이면 4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돼 있네요. 여기가 4분의 1로 그냥 못을 박아놨네. 매출액의 4분의 1, 제조업은 4분의 1, 기타 업종은 6분의 1 이렇게 해놨네요. 앞에 하고 조금 이제 운전자금 개념 있고 신청권은 좀 다르게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차입금은 매출액이 50%가 넘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은행도 50% 넘으면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는데 뭐 은행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보증서는 매출액의 4분의 1, 제조업 같은 경우에 기타 업종은 6분의 1을 초과하면 안 해주네요. 이게 뭐 신보에 신청했다 그러면 뭐 기보까지 포함하고 이렇게 뭐안 된다 이런 치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가 저 신보 보증재단 서류인데요. 요거는 뭐저 일단 소액이고 은행에다가 큰 금액을 위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1억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뭐저 소기업들 하는 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소기업들은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좀 알고 계시고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기술형 창업 기업에 있어서 창업 한 7년 미만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도 연속성으로, 그렇죠. 그것도 이제 포괄로 하면 연속성으로 봅니다. 그럼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되면서 대표자가 바꿨을 때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 포괄적인 게 아니죠. 개인 사업체는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 인수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당초부터 하는 거고, 그뭐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거죠. 포괄 인수가 이게 안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새로 본다고 보시면 돼요. 뭐그 개념이 좀 이렇게 조금 있기는 한데, 포괄 인수를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신규법인 세우고 하나씩 하나 가져오면은 그게 포괄로 나오는 건가요? 포괄로, 그거는 이제 포괄로 새로 가져온다 얘기죠. 그걸 그대로 넘겨온다. 법인 전환할 때 포괄로 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포괄로 하죠. 예, 근데 그냥 아예 국자가니까 신규 설립 하나 해놓고 그 재고자산마다 차근차근하게 옮겨가는 아, 그런 경우는 이제 법인 설립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굉장히 그 기업들한테 좀 이렇게 뭐하죠. 그거는 신규로 봐야죠. 신규 개념으로 봐야. 제가 아까 그거 어디에 예시를 해놓은 거가 잠깐 본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거 문의가 좀 들어오니까요. 그거를 그래서 Q&A로 해놓은 것이 내가 잠깐 본것 같은데, 거기서 본것 같은데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제가 큰 그림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내가 시간이 좀 나오면 또 약간 더 전달해 줄 거는 있기는 한데, 아까 Q&A가 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강사님께서 언급하셨던 한국은행의 개념은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죠. 한국에서는 뭐 합니다? 그냥 큰 틀에서 한국은행이 각 은행들하고 이런 관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출이 한국은행하고 각그 시중은행 뭐 이게 중소기업은행 같은 이런 특수은행을 포함해서 각 은행하고 자금 이렇게 주는 기준이 있어요. 이런 기술형 창업자금이라든지 C1 자금이나 C2 자금 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말을 잘 듣는 데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으로 퍼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기업은행은 올해 우리가 20조를 주는데 기업은행은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을 줄수 있게 10조를 주고,
우리 은행은 뭐 기준에서 안 맞으니까 너는 2조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각 지역본부에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본부에 기업은행에 줄수 있는 한도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 한국은행이다 그러면 경기지역본부 한국은행이다 그러면 기업은행 너네는 여기 우리 지역본부에 뭐 경기 쪽이 제일 크니까 너네들한테는 1조를 배정할게 해가지고 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자금이 우리한테 이제 배정이 되잖아요. 배정 너한테 얼마를 해줄게. 그러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추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그 자금을 우리한테 내려주죠. 그거 직접 만날 일, 만날 일이 없죠. 고객 상대를 안 하죠. 거기에 이제 지역 본부에 은행하고 상대하는 거죠. 은행이 고객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직접 안 하는 거고. 한국은행의 고객은 은행입니다. 은행의 고객은 일반 기업체고.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나? 아마. 제가 이제 언급돼서 혹시 아, 예. 그래서 중개자금 대출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개자금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못하니까 시중은행을 통해서 해주는 거니까 중개자금 대출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중개자금 대출이라는 용어도 안 썼어요. 그냥 그런 용어도 안 쓰고 그냥 그뭐 그냥 어차피 한국은행의 고유 역할이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화 조절 아까 기능 있잖아요. 그런 기능의 일환이에요. 일환인데 조금 변형이 돼 있죠. 조금 변형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쪽에 자금들이 요즘에 필요하다. 창업한 기업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전에는 이 기술형 창업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한국에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한몇 년, 한 4,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자금이 생긴 거예요. 이 자금이 전에는 할인은 같은 게 해줬거든요. 할인은 한국에서 차입해 줬어요. 그런데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이 정부에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 기술 이쪽에 관심이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니네 해줄게 이런 거예요. 고객이 은행이잖아요. 이런 걸 하면 우리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를 하는 거죠. 아까는 제가 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게 이제 새로 법인 설립하면 그때 기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뭐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거든지 뭐 제가 답변할 수 있는데 맨날 그렇게 물어봐도 답변을 잘안 하시더라고. 인제 뭐 들으신 분도 계네. 인제 뭐 들으신 분이 운전자금 얼마까지 해주고 시설자금 안 해주는데. 한국은행 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좀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설 자금은 원래 안 해줍니다. 시설 자금 이게 기술형 창업 자금으로는 운전 자금만 해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사이트에 지금 들어와서 누가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이트 들어오면 이제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제가 못 봤는데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한은 전에 이게 5억인가 얼마 해줬는데 지금 뭐 금액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수시로 이게 금액은 자꾸 바꾸니까요. 이게 전에 최고 5억까지 했는데 뭐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게 한국은행이 얼마라는 금액이 안 나오네.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체가 전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문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지원 규모가 매 3개월마다 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분기 단위로 돈을 풀어주는, 한국에서 넘겨주는데, 떨어지면 한도 소진하면 끝. 그 다음에 또 이제 3개월 있다가 또 한국에서 또 이제 풀어주면 끝 하는데, 1년 만기로만 돼 있고, 금액은, 야, 이게 금액 표시를 안 해줬네. 아마 은행, 이거는 은행 내부적으로 얼마 이렇게만 된것 같고요. 제가 이 전문을 보니까 얼마 이렇게 해줘라 이런 거는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안 했네요. 그냥 그거는 니네 알아서 하고. 근데 이제 은행에서는 이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할 때는 5억이 최고인가 얼마까지 해준 것 같은데, 이 전문에는 그런 표시가 없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금액을, 큰 금액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큰 금액은 안 되고, 이거는 금융기관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가 봅니다. 이게 은행에, 한국은행에서는 대출 조건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출 한도는, 은행마다 그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준에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은행마다 다 기준이 틀릴 겁니다. 이거는 은행에 자문을 해봐야 돼. 해당 은행에 자문을 해보세요. 저희 은행은 제가 전에 5억까지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수시로 기준에 의한 거니까 은행마다 수요자가 많으면 바꿀 수도 있고요. 수요자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은행에서는 상품을 금리가 낮은 거하고 금리가 높은 거하고 이게 섞어서 많이 줍니다. 이건 니네 3억만 가져가고 우리 자금 또 3억 가져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은행마다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얘기는 뭐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 대화방에 올라오신 분, 그 질문인 것 같고, 또이 질문 말고도 또뭐 은행 포괄적으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안 돼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제가 기술금융 쪽이 다시 어떤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금융 쪽은 제가 얘기를 다시 새롭게 할 거고요. 지금 기존의 큰 틀을 어떻게 바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지가 좀 오래돼서 한번 할까 다음에 어떨까 지금 뭐 고민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를 했나요? 지금 제가 특허법률 사무소에 나가고 있어요. 특허법률 사무소에 나가고 있어서 혹시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신청하고 등록하고 이런 실제 이제 권리 분석 또는 그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것들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우리 대표한테, 제가 이사로 있으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저렴하게 뭐 기간이 뭐 촉박하다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도록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다음 주제를 지금 뭘로 할 건가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전공이 이제 기술 금융 또 이제 요즘에 기술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기술 마케팅. 왜냐면 이게 저희 나라는 굉장히 이게 활성화 안돼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기술을 사고 파는 거라든지 이 기술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사고 파는 개념만이 아니거든요. 내 기술이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야 되거든요. 홍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하이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좀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이런 요즘에 이제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모르면 앞으로 굉장히 뒤처지는 인간이 되고요.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혹시 강의를 들으신 분이 업종이 다양할 텐데요. 앞으로 이그 4차 산업 방향이 이제 우리 나라에도 지금 4차 산업 얘기는 몇년 전부터 얘기만 나오지 상당히 뜬구름지 않는 얘기도 많이 했고 좀뭐 진행도 한참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빨리 또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다이 AI가 다 합니다.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다할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뭐 변리사, 변호사, 뭐 심지어는 지금 제가 그 뭐죠 저어그 뭐죠 요즘에 그 무슨 데이터죠 이게 에? 아 빅데이터 지금 빅데이터를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도 인공지능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서브 작용 외에는 인간이 그 분석과 막 이런 것도 지금 사양 된다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게 지금 뭐 상상이 안 갈지 모르겠는데 현실로 다가오는 거고 지금 대학 교수들이 4차 산업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우리나라 뒤쳐져 있어요. 대학생들이 뭐 카이스트나 이런 다니는 대학원생들 이런 학생들이 배울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쪽에 이제 무슨 그쪽 전문 강좌를 인터넷으로 이제 집단화해가지고 듣기로 권장하고 그러던데 우리는 지금 상당히 뒤쳐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이 될 겁니다. 진전되니까 여러분 또 거기에 맞춰서 케어 같은 거할 때도 그렇게 진전된다라는 거를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가상현실인가요? 뭐 이게 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화면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화면 없이 이런 공간에서 한답니다. 공간에서 하고 그런 게다 지금 개발이 다돼 있나 봐요. 다돼 있고 또뭐 아실 분은 아시겠는데 지금 전기차도 나오고 뭐 수소차도 나오고 뭐다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뭐 인간이 필요 없이 그냥 무인 뭐 앞으로 기사도 다 없어질 거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좀 위기가 전기자동차 지금 중국이 이제 전기자동차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내부 이그 우리가 고유 갖고 있던 기존의 이 자동차 시설을 중국 애들이 못 만드는데 전기자동차는 쉽게 만드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뭐 하면 값도 싸지고 우리나라 진짜 참 위기입니다 위기. 수소차 나와버리면 더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건다 지금 개발이 돼 있는가 봐요. 다 개발이 돼 있는데 언제 써먹을 거냐 이제 이런 거고요. 생각보다 많이 이 많은 것들이 지금 진전이 돼 있습니다. 실제 써먹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이 2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다그 이런 구조를 이제 앞으로는 예방하는 거로 다 나옵니다. 예방. 가만히 앉아 있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거 전부 정보가 다 들어가서 당신은 몇년 후에 무슨 암에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약을 써야 된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거로 지금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 모든 이것들이 앞서간다. 빨리 진전된다. 거기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못하는 영역이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 정말 또 먹거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세대는 안 오겠지 이러는데 좀 생각보다 굉장히 뭐 2020년 되면 또 뭐가 뭐 상당히 바뀌는 거고 또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이 어떤 업종들이 향후 10년, 20년 후에 지금 뜨는가, 아니면 뜨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 특수한 그 자격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앞으로 그것도 인간밖에 해결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인공지능이 다할것 같다. 그러니까
그 뭐죠 이게 지금 이게 날아다니면서 다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체킹해갖고 다 하는 그런 그 사물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뭐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대중화될 거고요. 제가 엊그제 그 특허 관련해가지고 특허가 많은 기업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했는데 뭐 와보라에서 방문을 했는데 이게 탁 돌리면 그약한 알이 탁 튀어나와요. 지금 뭐약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딱 하면 탁 고약만 탁 튀어나오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조금 진전된 거고요. 또 다른 기업을 갔더니 지금은 포장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삼성에서 그 로봇이 하는 거를 우리 그 아는 기업이 거를 지금 납품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필요 없어. 로봇이 다 하는 거예요, 로봇. 포장까지 마지막 단계까지 옛날엔 사람이 최종 점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까지도 완전히 이제 기계가 하고 과연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감성적인 것까지도 이 모든 거를 뭐 로봇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러면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자,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장기적인 먹거리는 뭘까? 내가 200살까지 산다 그러면 내가 직업을 몇번 바꿀까? 최소한 직업은 지금 통계적으로 5번은 바꾼답니다. 5번 바꾼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바꿀 겁니다.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 도입하고 세율화 이런 것들을 이런 거다 없애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직업을 자주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특기가 없으면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특기 항상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항상 뒤처집니다. 저도 자격증이 한 20개가 넘지만 올해만 해도 그냥 자격증 몇 개를 땄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강의도 못 나오고 그랬는데 눈이 아픈 과정에서도 지금 자격증 하나 2차 시험을 봤거든요. 또 박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항상 업그레이드 하세요, 업그레이드. 제가 특허 사무실도 나가잖아요. 그것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업그레이드 하시고 또 서로 이제 이런 기관에 계신 분들끼리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시고 그러셔야 자기 개발도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